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중국 BYD에게요 주요 골자만 몇 가지 이제 뽑아드리면은, 첫 번째, 내년부터 BYD 전기차를 팔 것 같다. 몇 개 모델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미 상표권 등록 같은 거 다 해놨습니다. 이외에도 뭐 특허권 확보도 해놓고 뭐 엄청납니다. 차 몇 대 이렇게 팔아보려고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 중국 차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게 어떤 의미냐, 요거 주변에 이렇게 좀 아는 척하기 좀 좋은 내용이에요. 와, 중국 차 온대 막 좋아, 막. 이런 거 말고 점잖게 중국차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차 몇 대 팔기 위해서가 아니야, 진짜 목적은 따로 있지, 이렇게 좀 멋있게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중국 BYD, 중국 내에서 전기차 1등이에요. 테슬라를 제치고 1등. 중국에 테슬라가 뭐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중국엔 테슬라 공장까지 있어요. 근데 BYD가 테슬라 제치고 중국 전기차 1등. 이런 BYD가 며칠 전에 대단한 차 한 대를 발표했습니다. 씰이라는 차, 씰. 이미 몇 달 전에 공개는 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공식 출시되면서 구체적인 스펙이 나오고 그랬는데, 중국 내수 목표하는 차가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만든 전기차인데,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연간 6만 대 만들 거다. 뭐, 요런 건데, 뭐, 이거, 아이오닉 6도 뭐, 연간 5만 대에서 7만 대, 뭐, 생산 목표, 뭐, 요런 거 조금 겹치죠? 근데 이것만 겹치는 게 아니고, 이 생긴 것도 조금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기 저항 개수로 보니까 이것도 0.21이야. 아이오닉 6도 뭐, 0.21, 뭐, 동급 최고, 막, 이렇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거 씰, 요것도 0.21인데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0.219야. 0.219면 0.22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여튼 예, 차체 크기도 비슷해요. 씰은 길이가 4800에 폭이 1875, 그리고 높이가 1460, 그리고 휠베이스 2920. 예, 아이오닉 6랑 이렇게 나란히 두고 이렇게 보면은, 예, 길이는 아이오닉 6가 5.5cm 긴데 뭐 폭 비슷하고, 예, 높이는 아이오닉 6가 3.5cm가 높아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아이오닉 6가 3cm 더 길고, 예, 뭐 크기 비슷하죠 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높이입니다. 높이 아이오닉 6가 높이가 3.5cm가 더 높은데, 리뷰하는 거 보니까 실 요 실내 공간, 요 머리 위 공간 뭐 이런 것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테슬라 모델 3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유리 지붕으로 돼 있는데, 머리 위 공간이 뭐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82kW씩이나 깔았어. 와, 이게 BYD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반면 아이오닉 6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77.4kW씩을 쫙 깔았어. 가만있어 보면 이게, 예,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요게 부피나 무게 대비 전기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요 용량,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라 그러죠. 리튬 이온에 비해서 이거 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아이오닉 6나 씰이나 다 배터리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거고, 뭐 차체 크기도 비슷하고, 높이는 오히려 아이오닉 6가 더 높고 씰이 더 낮은데 배터리 용량이 씰이 더 많아. 82kW씩. 네, 아이오닉 6는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 최저 지상고를 16cm 이렇게 확보해서 조금 이렇게 높게 만들었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BYD 씰, 이게 최저지상고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높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좀 낮은 듯한데, 뭐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아이오닉 6보다 좀 많다는 거는 조금 좀 충격이네 이거.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 씰의 주행 가는 거리 요거 엄청납니다. 뭐 700km라 그러는데, 요게 CLTC 방식, 그러니까 중국에서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나오는 약간 좀 헐렁한 방식이에요. 요건 사실 좀 그렇게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500km는 못 넘을 것 같고, 아마 400km 후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24km 이렇게 인증받은 아이오닉 6보다는 효율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하여튼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씰이 이 엔진 파워가 좋네 이게. 후륜구동 싱글 모터 요거는 230kW니까 이제 300마력이 좀 넘죠. 308마력 정도 됩니다. 아이오닉 6 싱글 모터는 225마력인데 308마력, 한 80마력이 더 세. 그리고 듀얼 모터로 비교를 해도 씰은 380kW고, 와, 근데 아이오닉 6는 320마력 정도 됐잖아요. 그 200마력이 씰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씰이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듀얼 모터의 경우 이제 3.8초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오닉 6 듀얼 모터 이거 5.1초라 그러거든요. 1.3초나 더 빠르면은 이거 훅 빠른 거예요 이거. 물론 아이오닉 6N도 나오고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씰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효율은 아이오닉 6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두 차를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뭐 그랬는데, 이 두 차의 디자인을 비교하는 거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다듬고 했다.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이 다듬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좀 잘 다듬었다라는 얘기는 일단 합니다. 그냥 공기의 흐름대로 이렇게 주물주물 거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다듬
쓰면서 막 이렇게 만들었다 뭐 요런 얘기인데, 이 옆에 이렇게 철판 요렇게 쫙 요렇게 요 곡률 하나만 봐도 곡률이 막 여러 가지 곡률이 막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곡률이 무슨 일정한 함수에 의해서 일관되게 딱 이렇게 해서 좀 단정해 보이게,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거를 아 이거를 정말 잘 다듬었네 라는 인정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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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는 게 뭐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 애플 제품들 보면은 좀 좋은 느낌 받잖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단정하게 막 이렇게 딱 선반 가공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듯한 그런 아주 심플한 느낌을 들잖아요. 도면 자체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디자이너들끼리에는 애플 제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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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어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네 이런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애플을 또 아이오닉 6에다 갖다 붙인 거 이것도 뭐라 그러겠구나.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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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은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 한 20분 이거 별도로 해드릴게요. 이게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쉽지 않은 작업을 한 거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실 얘기만 하다가 이거 시간이 다가버렸네. 이게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하게요. 여튼 요 BYD 코리아 꽤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특허 검색을 해보면은요 BYD 유한에서 막 이렇게 뭐 검색을 했더니 일단 배터리 관련 특허를 뭐 계속 출원을 하고 있더라고. 글로벌 특허 출원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특허도 다 계속 출원을 하고 있어요. 거절당하기도 하면서 막 출원을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리고 디자인 특허도 계속 이렇게 확보하고 있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BYD 송, 탕, 뭐 지게차도 나오고 버스, 2층 버스 나오고 디자인 특허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 받아놨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요런 얘기로 뭐 해석할 수도 있죠.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디자인 특허는 일단 받아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허 막 받는 게 아니고 특허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신경 쓸 것도 많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단 받아놓고 봐. 요 정도 분위기는 아닙니다. 얘네들도 뭔가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이제 디자인 특허 출원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뭔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상표권 등록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양반들 이거 2008년부터 BYD 이거 뭐 여러 가지 엠블럼 등록해놓고 2016년도에 E6 이거 제주도 전기차 전시회 때 뭐 이렇게 뭐 전시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카레스처럼 생긴 전기차 E6 상표권으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니까 BYD E6로 다시 신청하고 막 이랬잖아. 그리고 최근에 SEAL 씰 이것도 딱 해놨다는 거는 이거 뭔가 결심을 했다. 돌핀 파리 헤이 일로 아토는 BYD의 전기차 브랜드예요. 현대의 아이오닉이랑 비슷한 건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뭐 7 이러잖아요. 얘네들도 아토 3, 아토 4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씰이나 돌핀이나 이런 개별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파는 나라도 있고 아토 3, 아토 4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여튼 BYD 코리아 유한 회사를 세워서 치밀하게 준비를 그동안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제 서킷이랑 포천 서킷에서 BYD 그 중국 사람들이랑 뭐 한국 지사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BYD 전기차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서킷에서 막 이렇게 돌려 타기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BYD 씰까지는 없었고 씰이 공개되기 전에 해서 그런가 봐요. BYD 한이랑 BYD 송 요런 거 한 네다섯 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돌려 탔다 그러는데 에이, 그게 왜 나한테 이게 정보가 들어왔더라고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했다 이거.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BYD 일본 진출 요 세 대 가지고 들어가겠다. 씰이랑 아토3 돌핀 요거 이제 일본 진출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일본은 큰 차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씰 외에는 작은 차들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작은 차가 또 안 먹히잖아. 그래서 씰 요거 외에 이제 그랜저 크기의 한 그 다음에 산타페 정도 투싼 뭐 요 정도 크기의 송 요 정도 라인업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꿈에서 막 왜 중국도 막 꿈이냐 이제 꿈이에요 다 이거 다 꿈 얘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BYD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거 차 몇 대 팔아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한국에 팔아봤자 몇 대나 팔겠어요. 중국 그 넓은 땅에 파는 거랑 비교하면 한국에 이거 파는 거는 진짜 세 발에 피지. 한국에는 전기차 보조금 이거 딱 묶어가지고 팔기 때문에 1년에 팔리는 전기차도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게다가 현대기아의 전기차 상품성이 아주 높아. 전 세계 각지에서 막 상 받고 막 좋아요 받고 막 뭐 이러고 칭찬 받고 있어. 게다가 이 한국 사람들은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딱 그러면 그냥 딱 무시하고 깔고 들어가잖아. 그냥 중국산이니까 그냥 싸게 팔아라 비싸면 죽는다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이 제대로 만든 이 전기차 이거 막 팔고 싶겠어요? BYD가 전기차 한국에 갖고 들어가도 이거 쉽지 않을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는 한국을 차 몇 대 팔 수 있는 시장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한국을 그 이상으로 보는 거지. 무슨 파트너 정도로 보는 거지. 요거 BYD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뭐 샤오펑이나 니오 이런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차 몇 대 팔려고 진출하는 거 요거는 아니에요. 한국에 차 몇 대 팔려고 이렇게 진출하는 거 요거보다는 한국에서 어떻게 좀 한번 비즈니스를 좀 제대로 볼까? 한국에서 만들어 볼까? 한국에서 만들어 보려고. 네, 요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톡톡톡 놓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 진짜 새로운 길이 쫙 열리거든. 중국에서 만들어서 여기저기 수출하는 거는 이거 FTA가
같은 거 맺어진 나라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거의 다 뭐 자동차는 FTA 다 맺어져 있거든.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만 딱 라벨만 붙이면은 FTA 맺은 나라로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수출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산 부품 수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자동차 공장 중에 이렇게 멈춰 있는 자동차 공장도 꽤 있어. 부품 회사들도 뭐 좀 이렇게 부품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의욕적인 부품 회사들도 많고 퀄리티도 좋아. 이런 것들이 다 한국만 들어가서 만들기만 시작하면은 야 이거야 라는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딱 문질르기만 시작하면은 많은 게 해결이 되거든. 중국 회사들이 한국에 이렇게 노크하는 거 잘 보세요.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랑 지리자동차랑 지금 뭐 친환경차 이렇게 만든다고 뭐 이러고 있는 이런 거 잘 보세요. 지리자동차의 뭐를 부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링크앤코 부산 공장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 만들기만 하면은 수출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면은 뭐 이렇게 수출하기가 뭐 까다롭고 막 이런데 한국에서 만들면은 FTA 때문에 쭉 수출하는 거야. 차 만드는 수준도 높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랑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쌍용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BYD랑 함께 개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잘 보세요. 쌍용자동차 공장 가동률 같은 거 잘 보세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조립 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1라인. 1라인에서는 전륜구동 베이스차 티볼리, 코란도, 토레스 요거 만드는데 토레스 덕분에 지금 1라인에서는 막 2교대로 막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3라인은 프레임 보디 차들 만듭니다. 렉스턴 스포츠 뭐 요런 거 만드는데 여기도 이제 뭐 잘 돌아가고 있죠. 근데 2라인은 원래 체어맨 로디우스 요런 거 만들던 라인인데 이게 멈춰 있어요. 요 2라인에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는데 이거 왜 끊었냐 내가. 이거 외에 GM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구대우 공장이죠. 뭐 이것도 여기저기 멈춰 있잖아. 이것도 요거 이렇게 똑똑똑 노크하는 중국 회사들도 꽤 있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 외에도 명신이라고 들어봤죠. 명신 패러데이 퓨처들만 만든다 뭐 테슬라 뭐 부품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명신 군산에 있는 회사 명신을 통해서 이렇게 노크하는 중국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명신 외에도 명신처럼 이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 시설들이 몇 군데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차가 내연기관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죠. 우리나라 배출가스 요 규제 수준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게다가 충돌 안전 요거 수준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눈높이 높고 자동차 수준 높고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상용차나 버스, 트럭 뭐 요런 것들이나 들어올까 뭐 일반 승용차나 SUV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웃음거리만 되고 막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얘기가 싹 달라지는 거죠. 전기차는 일단 요 에미션 이나 뭐 충돌 테스트 이런 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배출가스가 뭐 아예 없잖아. 그리고 충돌 안전은 뭐 중국에서도 많이 보강을 했을 뿐더러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를 지지하는 이런 설계 때문에 차체 강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전기차로 뭔가 판을 뒤집겠다. 자동차 때는 내가 판을 못 뒤집지만 전기차로 일찍 진입해서 자동차 판을 완전 뒤집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를 뭐 몇 년 전부터 막 이렇게 힘줘서 막 이렇게 키워왔었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수준이 전혀 무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BYD 씰만 보세요. 저도 이거 타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도 뭐 스펙이나 이런 거 보기에도 중국차 주제 뭐 이런 수준 아니에요. 제가 중국산 전기차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는 이거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무시하다가 먹힐 수도 있다. 뒤집힐 수도 있다. 뭐 뒤집히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뒤집히진 않겠지만 하여튼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드려드릴게요. 중국 얘기 나오면은 괜히 겁이 나게 막 예민하게 막 아 또 중국을 좋아하네 막 와 중국 얘기만 나오면 막 열이 막 빡 막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괜히 중국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